그다음에 어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영어 읽을 때 제일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이 어순입니다.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피킹이나 회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How are you doing? 뭐 이딴 영어 할 때는 뭐 그게 부담이 없는데 이제 무슨 여러분이 가정 유학을 가서 무슨 대학원 세미나에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 그럼 머리에서 한쪽에서는 할 얘기할 내용 굴러가고 딴 쪽에서는 막 맞는 어휘가 뭐냐 이 내용 굴러가는데 이제 세 번째 결정타가 날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어순으로 꿰어낼 거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생각 순서랑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심각한 디스커션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어순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어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전개되는 언어가 있고 이렇게 전개되는 언어가 있다. 자, 오는 이게 목적어인데요. 영어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거죠. 아래 거. 이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가 뭐를 뭐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끝나면은 사실 문장의 핵심 메시지가 그 저 컨텐츠가 다 나온 셈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뭐 관계대명사절 그다음에 접속절 이렇게 좀 부수적인 요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얘기를 하게 드리겠지만 영어는 패러그래프를 쓰는 방식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철저하게 두 가지예요. 무조건 본론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문장도 그렇고 패러그래프도 그래요. 근데 왜 우리말은 그렇죠. 끝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이게 여기서 끝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그냥 한없이 뭐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사건이 있었는데 제 옛날에 다니던 대학교에 그 마을버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버스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뭐 간섭을 하고 이러니까 마을버스에서 항의를 한답시고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 보시라고 이렇게 A4 한 장에다가 학교의 처지가 왜 부당하며 구청의 비협조가 왜 학생들에게 부당한 것인지를 막 설명을 하고 따라서 노선을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세상에나 한 문장이에요 그게. A4 한 페이지 가득이 썼는데 그게 한 문장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 충격이었는데 읽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저 판사들이 주문 읽으면은 그것도 한 문장으로 원래 되게 돼 있다고 그러죠. 요새는 아니라 잘 안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뭐 일제의 잔재라고도 뭐 그러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게 어순이 이렇게 생겨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길게 길게 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어순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하는 순서도 반대로 돼가지고 요거에 익혀 읽은 사람들은 요런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읽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영어 독해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했죠. 이게 뒤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이게 어디 걸리는 관계대명사절이냐면 하면서 까마득하게 앞으로 되돌아서 다시 읽고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이거 이런 식으로 읽으면 속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읽을, 영어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는 어쩌냐면은 이 어순이 있잖아요. 어순을 갖다가 우리 머리의 사고의 순서를 영어의 어순으로 재배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또 이거를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은 사실상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어를 읽는 게 아니고. 근데 저도 번역을 좀 해봐서 합니다만은 이건 무지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세 페이지 읽으면 사람 지쳐 떨어져요. 아이고, 머리야. 못 읽습니다. 하루에 뭐 70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읽기 힘들고 하루에 200페이지 이런 거 어림도 없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 영어 문해력 강화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그 학습 사항이 뭐냐면은 어순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 뭐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아마 전달이 됐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독일어가 말이에요. 분명히 인도 유럽어 계통인데 어순이 이렇게 될 때가 많죠. 이 독일어도 이래 갖고 좀 사람 그 영어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독일어 배울 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독일어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어의 특징이 있으니까 어순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동사가 서술어가 맨 뒤로 오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대신 한 문장이 길어지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문장들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되고 그래가지고
독일어도 또 문제 한번 길어지면 막 한 페이지 넘어가고 막 그래요. 사람 잡아요.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그 경제와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기절을 했어요. 이 독일어 책을 보니까는 페이지에 패러그래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패러그래프가 두 페이지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문장이 한 페이지.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따는 식의 독일어 문장을 갖고 뭐라고 표현한 적이냐면 무슨 거대한 전함을 보는 것 같다고.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독일어 문장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한 문장이 막 길어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게 한없이 길어지잖아요. 한 페이지 진짜 막 넘게 나가죠. 한 문장이. 그래서 요 어순으로 머리를 바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당위성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갑자기 엉뚱하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단재 신채호 선생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이시며 걸출한 세계 아나키즘 운동에 남는 걸출한 아나키스트이기도 하셨고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원래는 뭐냐면 한학자였어요. 그래서 구한말에 애국계몽도 운동도 하시고 한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제한테 이제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나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 국제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큰 뜻을 품고 상해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도 이분이 참여하셨는데 이제 글로벌라이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조선에서 이렇게 그 한문이 있던 분이.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느냐? 우사 김규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나중에 그 해방전국에서 그 김구 선생이랑 아주 같이 막 여러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김규식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때쯤 10대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 고등학교부터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제 대학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비리그 근처에 아이비리그 대학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아주 영어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굉장히 그 영어 이게 깊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났나? 그랬는데 갑자기 신채호 선생이 투덜투덜하면서 친구 집에 와가지고 나 이제 영어 안 배울 거요 라고 그러시대요. 나 이제 우사한테는 영어 안 배울 거요 그러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벌어진 일이 이런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 이제 그 영어의 기초를 이제 뭐 발음이나 ABCD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영어 독본을 혼자서 읽는 연습을 해라 그랬는데 뭐 영어 독본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뭐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합시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합시다. 이거를 신채호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는 거 하니 한문책 읽듯이 읽은 거예요. 토를 달아서. 그래서 아이가 고투스쿨 하니 티처가 세이 헬로 하더라.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이게 김규식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야, 아니 뭐 반말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그런 기지 장난친 거냐 뭐냐 해서 막 연락을 맞았는데 신채호 선생님 억울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어때서 그래가지고 신채호 선생은 아니 나는 지금 스피킹 배우려고 당신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본론도 읽어야 되고 좀 읽어야 될 책이 많아갖고 책 읽는 거 배우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읽는데 왜 그러냐 그랬다가 하여튼 혼만 났대요. 김규식 선생한테.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채호 선생의 방법이 정답이에요. 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를 달아서 읽는 버릇이 어디서 생기냐면 한문 읽는 거에서 생겼죠. 한문의 어순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죠? 물론 한문의 어순이 중국 사람들 회화, 백화문의 어순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순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는 사실 정확한 규명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떠냐면은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쓰여있는 책은 다 우리 어순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걸 토를 달아서 읽는 버릇을 익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 여기다 또 한자 쓰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논어의 짧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하면 부력 낙호와 그런 구절이 있죠.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요. 뭐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한자 원문은 그냥 유붕자원방내 부력낙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서는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니까 끊어 읽기를 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끊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끊은 단위의 어순을 존중하면서 그걸 최대한 의미를 연결시켜서 한 번에 읽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외워버린 거죠. 유붕이 자원방냐니 부력낙호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학이시 수수면 부력여로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 자세 말해서 우리가 한자를 읽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어순이 다른 언어를 읽기 위한, 그러니까 끊어 읽기의 방법 있잖아요.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